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캐틀리 영상 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부님이 얼마 전까지 왜 강화도 수도원에 갔다 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화도 수도원에 대해서 우리 맥모닝 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수도원 이름이 참그 어렵습니다. 예수의 성모 관상 봉쇄 수도원. 네. 그런데 그 신부님이 수도원 이 수도원 가시는 거는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뭐 비정규 들어가고 뭐 작업도 하고 겸사겸사 들어가는데 그 수도원장이 제 친구예요. 것이죠? 네,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그 네. 친구는 중학생 때부터 수도자가 되길 꿈꿨어요.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된. 네, 결국 본당 신부 하면서도 계속 수도원 꿈을 꾸더니 실제로 강화도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근데 그 친구는 그거 만드는 고생했는데 혜택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그러니까 별장 주인보다 별장 주인을 친구로 둔 사람이 좋은 같아요. 맞아요. 거래군요. 거기 들어가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상담소에 있으면은 출퇴근하면 저 시간 다 뺏기고 피곤하니까 또 이렇게 금방 작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핸디캡이 있어서 일을 진행을 못하는데 수도원 들어가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작업만 하는 거예요. 신임들은 바빠서 얼굴도 못 봐요. 아, 네. 예, 근데 거기가 봉쇄 수도원이에요? 봉쇄 수녀님들이 한 10분, 활동 수녀님들도 한 10분. 아, 네. 반반씩 해놨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리셔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사진을 올리시는데, 진짜 신부님은 정말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어디든 가서 쓰레기통을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세요. 그 제가, 수도원 수녀님들이 보시면 아주 기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신인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예, 남겨놓고 오는 게 많거든요. 아, 남겨. 남겨놓고 오는 게. 아, 그런데, 아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가셨길래 그렇게 쑥대밭을 만드세요? 제가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심리학 책을 보면은 거기서 좋은 거를 발췌해서 거기다 다시 이제 줄을 달았어요. 이런 이제 노트에다가 줄을 달았는데 그게 박스로 사과 박스로 꽤 됐죠? 20박스 됐는데 그거를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박스를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박스가 10개로 줄었어요. 주는 게열 주는 박스예요. 게 10박스. 네. 네, 그게 다 이제 강의 대본, 유튜브 대본, 네, 그런 것들 있죠. 그 저한테는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저한테는 재산이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인데 이제는 들어가면은 이제 그 내용물들을 내용별로 분류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예. 그 남들이 보면은 왜 어질러놨냐 그러는데 저는 그 정리 다 끝난 거거든요. 예. 그다 해놓고 다시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못 쓰는 내용들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게 쓰레기통으로 3통 나오더라고요. 타옵니까? 종이만 쳤는데 예, 한 3통? 그리고 저는 떠났는데 나중에 스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를 펼쳐가지고 자기들 공부한다고. 놀라우십니다. 아유. 근데 거기 또 신부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강아지가 아, 있잖아요. 예, 그, 강아지 이름이 까칠인데, 수녀님들은 대림이라고 불러요. 대림 때 들어왔대요. 아, 네. 네, 유기견인데, 아파트에서 키우던 개 같아요. 뭐, 여기, 목, 그, 소리 못 지르게, 아, 뭐, 네. 그걸 중성수술이라고 하나요? 성대 제거 수술이요. 수술하고,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개인 거예요. 사료도 싼건안 먹고, 저런. 그리고 이렇게 좀, 겁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아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걔도 나이가 꽤 됐는데,
아직도 점프하고 산에서 뛰어다녀. 근데 그 변해 있다는 것이 어떤 뭐더 친화적으로 아니면 더 활발하게?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이제 수년을 자기 집으로 알아요. 텃세도 부리고.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 보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강아지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울한 모습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거기를 자기 관할로 만들더라고요. 영토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강아지네. 근데 그만큼 수녀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줬죠. 사랑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저도 가면은 하루에 한 번은 드라이브 시켜줘요. 아니, 글쎄요. 신부님 옆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 바람 쐬고 자기 자리가 있고, 그, 바깥을 내다보는데 겁을 안 내요.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예, 끝까지 바람 쐬고. 그래서 참, 전에 주인이 굉장히 이쁘게 키운 개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요새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좀 걱정됩니다. 또 얼만큼 많이 버리고 가는지 그 걱정이 돼요. 강화도의 이제 수도 밑에 낚시터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많이 버리던데요. 아휴, 참, 왜. 예, 그래서 강화도에 또 그런 개들만 모아가지고 키우는 또 분들이 계시다고. 아니, 그래서 너무 인간들이 자신의 감정만을 위해서 자기가 외로울 때는 길렀다가 뭐 조금 괜찮아지면 버려야지.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개들도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개를 키울 만한 그런 곳에다가 버려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참.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나타나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신부님 의견도 듣고 여러분의 또 댓글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대학 때 영세를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아닌 남편하고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영세를 받게 했지만 제가 열심한 신자가 아니었던지라 아이들은 신앙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이사 온후 저는 학원을 차렸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죠.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제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녀가 되고 싶었지만 두 분은 정말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로 도피했지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위선으로 제 잣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한달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가 대학원 공부로 힘들어하는 것도 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야식 먹지 말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엄마 힘들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아이가 자살을 하고 나니 아이가 연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두렵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 새벽 미사에 나가서 연미사를 넣는 거 말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리석고 교만한 어미가 이제야 제 죄를 압니다. 아, 정말 참 어려운 얘기를 써주셨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그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죄책감을 다 느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자살한 그런 가정, 분들을 몇번 상담을 했는데, 한결같이 내가 못해준 것만 떠오른다는 잘못한 거. 거예요. 잘못한 것만. 근데, 일단은 제가 자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아들이 연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가톨릭교에서 자살은 이제 금지시하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보통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살하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온 생애가 다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뛰어내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짧은 그렇죠?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간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이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한 사람들이 심약해서 자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멘탈이 약한 사람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해서 자살한 경우는 예외로 봐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울증이 심하면은 그 한창 같은 게 들려요. 저도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옆에는 누가 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제 방이 6층인데 거기서 뛰어내려.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깨끗해. 다 없어져. 고통도 없어. 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낮 시간이었는데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경험한 걸로, 아,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 옆에는 유혹자가 오는구나. 사탄이란 게 이런 것들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악한 것이 죽음은 다 끝나 하는 그 소리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영성신리에서는 이제 유혹자라고 얘기하는데, 유혹자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달짝지근해요. 다 끝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겪으셨잖아요. 공생할 때 뛰어내려. 이렇게 절벽에 올라가실 때, 사탄이 다가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그게 유혹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막그 핍진에 있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다 탈진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동을 느끼도록 한 것이 유혹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는 자살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의 유혹에 빠져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개념 짓기도 합니다. 예, 멘탈이 약해지면은 이 유혹자들이 집요하게 덤벼들어요. 다 끝난다고. 죽음 다 끝난다고. 그래서 아드님, 어쨌건 이렇게 일단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다 마음을 회심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려고 생각되고, 자매님이 연미사를 바치는 것은 물론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기도밖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미서를 해드리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이제 자책감에 빠지는 거. 뭐,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다. 위선적으로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죠. 내가 나를 자책하면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아들도 잃었는데 엄마마저 우울증 걸리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고인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냥, 아, 이제는 뭐 힘든 삶을 끝내고 주님 안에 가서 편안히 쉬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혹자가 다가와서, 아, 죽으면 다 끝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걔네들을 쫓아내야 돼. 그거를, 그 심리치료에서 get out 요법이라고 아, get out. 그래요. 나가! 나가! 그 소리들은 뿌리가 없어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렇게 누가 속삭이는 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가! 그러면 나가요. 네. 그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네. 인생은 죽으니까 일단은 살 때까지는 살아보고 인생에서 어떤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라고 마음먹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혼자서 마음 추스르기 어려우니까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이거는 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 생각은 약균이 떨어지면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유해줄 수 있는 상담가를 찾는 것이 역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 교구에서 나오는 주보를 보면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에 계시는 수사님이나 수녀님들, 또 상담 활동하시는 신부님들, 또 봉사자들이 있어서 보시면은 꽤 많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책을 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내 얘기를 내가 속에서 꺼내는 것도 하나의 시작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책감에 빠진 분들은 상담소를 잘못 찾아가는 게, 자식은 죽었는데 나 혼자 살려고 그걸 찾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게 계속, 저는 그걸 전부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라고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주는 유혹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남에게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주심으로써 또 이런 같은 고민, 같은 걱정,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연 잘 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빨리 신부님 말씀대로 유혹자의 유혹을 끊어버리시고, 아드님을 위해서 미사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생활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